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 뭐 멀리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수락산이거든요. 수락산이 바로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하늘도 보세요. 어쩜 이렇게 하늘이. 아,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와, 날씨 너무 좋아요. 아, 공원에 햇빛을 받은 나무들도 초록초록. 아, 정말 청량하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늘도 우리 고모님들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다육이 있어요. 맨날 야생화만 보여주고 다육이를 생전 안 보여드리니까. 네, 저희도 다육이가 있어요. 제가 다육이 처음에는 다육이 이렇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변심을 했어요. 야생화를 보고 야생화가 너무 예뻐서 야생화에 빠져 살다 보니까 다육이는 조금 제가 좀 소홀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쁘게 자기 할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얘가 이름도 이제 뭐지? 얘는 뭔 미인이고 성미인. 얘는 화재. 얘는 집신가? 정말 이쁘죠? 이거는 아마 이거는 성미인이고 이거는 문스톤. 요거 문스톤. 아, 얘네도 안 들여다보니까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거 홍매화 보세요. 홍매화. 얘가 진짜 엄청 오래됐거든요. 이거 토종인에서 진짜 엄청 오래됐는데 얘가 이렇게 물이 안 들었어요. 이름은 홍매화인데 이렇게 붉은색은 생전 안 띄고 맨날 청색깔 푸른색깔만 있었거든요. 근데 오래되니까 이제 진짜 홍매화답게 물이 이렇게 색감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화재. 이것도 한 4년 됐어요. 요 조그만 게. 요게 제가 그 나눔에서 이렇게 받은 건데 얘는 그냥 예목대로 이렇게 크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 4년 됐고. 아, 요거 러블리 로즈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여기 세포트를 모아서 심었는데 다른 애들 죽은 애들 뽑아버리고 이렇게 놔뒀더니 여기 네 개가 그냥 여기 자리하고 있네요. 그냥 건들지 않고 그냥 요 상태로 놔뒀더니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유, 예뻐. 진짜. 바닐라비스도 보세요. 이것도 엄청 오래됐어요. 얘 지금 분갈이 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여기 자구가 자꾸 여기 자구가 생겨, 이렇게 자구가 생겨서 제가 얘를 건들 수가 없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얘는 오래 지나면 얘는 분갈이를 한번 해주긴 해야 돼요. 진짜 예쁘다. 묵을수록 다육이들은 정말 묵을수록 예쁜 것 같아요. 묵어야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멀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멀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멀로라고 써있기는 한데 멀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거 보세요. 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얘가 이렇게 변이가 됐어요. 가운데 이렇게 프릴이 생기는 거예요. 얘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얘네들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얘는 팅커벨인데 팅커벨이 웃자라가지고 조금 이제 야무져지었네요. 좀 다져지니까 모양이 조금 나네요.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그래도 밖에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다져지니까 봐줄만 해요. 페리도트 진짜 예쁘죠. 요거 한 포트에 이거 좀 몸값 좀 하는 애 데려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요. 그냥 각목이에요. 다 각목인데 이렇게 모아서 심었거든요. 그리고 실루엣. 아유, 우리 집에 실루엣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거 실루엣이에요. 이것도 흔한 애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대하실. 이 버팔로는 저거 지지를 하느냐고 꽂아놨더니 얘가 대하실이에요. 대하실도 잘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파랑새는 화상 입었네요. 화상 입었어요. 근데 얘 파랑새가 이상하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주땡님은 파랑새가 별로 안 이쁘다 그랬거든요. 저 파랑새가 예뻐갖고 데려왔는데 저한테도 이 파랑새가 잘 안 돼요. 아유, 요것도 뭔지 통통하니. 요것도 뭔 미인이긴 미인인데 알 수 없는 미인이에요. 러우철아. 야, 여태 키워본 중에 러우철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와, 요거는 애플민트 보세요. 저는 요런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예쁘죠? 요런 색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애플민트랍니다. 아우, 맛있게 생겼어. 하초 보고 맛있게 생겼대. 요건 마커스예요. 마커스도 요런 색감이 나네요. 이름이 마커스라서, 이름이 뭐, 막자라서 마커스라 그랬다 그랬는데, 얘는 막자라지 않아요. 요거 심은 지, 요렇게 심은 지 꽤 됐는데, 그래도 요 상태로, 얘는 수영이 참 예뻐요. 여기 아가도 하나 생겼네? 요것도 실루엣이에요. 요거는 작년에 데려온 애인데, 실루엣 참 예뻐요. 요거는 치설송. 붉은 치설송인데 얘가 한번 우쩔하더니 그 핑크색 속에 그 핑크색이 요 보실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키가 자라니까 이 핑크색 요걸 못 보겠어요. 아우, 예쁘다. 애플미트 너무 예쁘다. 여기는 공중화단 제가 만들어 놓은 곳. 여기는 아까 요 국민이들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거리대에 있는 거고, 여기는 제가 화단 이렇게 만들어, 요 스텐 재활용해서 갔다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꽤 넓어요. 진짜 공중화단 굉장히 넓답니다. 올해는 여기다가 이쪽에만 조금 국민이들이 있고 저쪽에 다 창들 데려다 놨거든요. 내놨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 아르제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한테. 요 아르제는 올해 제가 봄이 오기 전에 분갈이 한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있고, 얘는 오비 5대마리. 얘는 5대마리예요. 5대마리도 얘도 아우 굉장히 저한테서 오래됐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 멀로랍니다. 멀로. 이거 멀로. 요거는 크라바츠. 요거 크라바츠. 여기는 라울. 요거 라울. 이게 뭐였지? 아우, 예뻐. 이건 비치우리대인가? 비치우리대 어디 갔지? 비치우리대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비치우리대도 엄청 예쁜데. 아유. 얘는 그린인가 보다. 요거 그린이. 요 그린이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린이도 엄청 예쁘고, 얘는 아마 백봉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있던 거,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된 것 같고, 우리 창들 한번 볼까요? 여긴 지금 난간 제가 여기 이제 뭐 설치를 하려고 사왔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이 바닥에 있는 아이들인데, 얘네들 다 올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이제 햇빛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검은 블랙 종류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얘네들 이제 여기 설치를 해줘야 될 텐데 아직 못 해줬답니다. 얘 좀 보세요. 워터메리 보세요. 워터메리 진짜 얘 너무 멋있어요. 근데 워터메리 요즘에 잘 안 보이죠? 아, 저는 진짜 지금도 워터메리 있으면 하나 더 데려오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매력이 있어요. 꽃도 예뻐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웃자랐습니다. 여기다 내놔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좀 웃자랐어요. 요거는 이제 광양에서 온 아이인데 얘도 잘 매력이 있어요. 요 아몬드 보세요. 아몬드. 어머나, 까치들이 난리가 났네요. 요거 아몬드인데 얘도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예뻐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라즈아가인가? 라즈아가 떡판입니다. 떡판. 얘도 이제 다져지면 더 예뻐지겠죠? 예? 난간이 있는 아이들, 난간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아우, 예뻐. 얘 이름 생각났어요. 마디바.
얘는 마디밭인데요. 이렇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쁘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되다니 참 신기합니다. 마디바예요. 보세요. 여기는 이제 중간 정도에 여기는 이렇게 창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봉황마리야. 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애. 얘도 선물 받은 건데 이름이 없이 왔어요. 그래서 맨날 해마다 안에 있으면 치마를 엄청 입었다가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또 이렇게 다져지면서 이 치마가 이제 점점 걷어지고 있고. 아우 예뻐. 어쩜 색감이 이렇게 예쁘지? 요거 오렌지 벌로는 저한테 와갖고 엄청 오래됐는데 요거 오렌지 벌로 엄청 오래됐어요. 요거는 체르니. 요 아이는 체르니. 레드다이야. 아우 예뻐. 여기 지금 망을 씌워놨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기가 아주 난감하네요. 로제트. 요거는 로제트 트리 정도. 피델리오 보세요. 피델리오. 아 여기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애들. 립스틱이 어디가 있지? 얘가 립스틱 같아요. 요거 레드콧. 여기 레드콧. 요건 가이아. 아우 가이아 얘도 물러가지고. 아 얘는 아니다. 참 얘는 워낙 조그만 애였었구나. 요것도 요거는 레드다이아. 아우 예뻐. 이름만큼이나 참 예쁘네요. 요게 립스틱인가? 립스틱 어디갔지? 카시오 조금. 요거 카시오 조금. 얼굴이 짱구였었는데 이제 똑바로 얼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큰 그린이. 이것도 그린이거든요. 얘는 라탐이다. 라탐. 얘도 이름을 알 수 없는 SP. 이것도 SP. 아 피델리오가 저가 두 개가 있었군요. 이것도 피델리오. 립스틱 어디 갔어? 얘는 프리몰이래요. 프리몰이. 저도 이렇게 다육이도 있어요. 이렇게 망을 씌워놔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릴리패드인데 요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요거 몇 년 됐는데 얘가 이렇게 목에 바로 요 밑에서 이렇게 요 자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좀 키가 자랐나 봐요. 위에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구들이 밑에 있어요. 아이씨. 아이고 따닥따닥따닥. 여기는 백공. 이렇게 공중 하단에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하단이에요. 공중 하단. 아 이렇게 봐야 예쁘다. 아유 예뻐.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하단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안방 거리대에도 창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영상 담으러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나가는 쪽에 야생아들 다이가 있어가지고 거기 큰맘 먹어요. 거기는 가서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저희 집도 다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다이기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여기는 2점 난간에 있는 아이들. 얘가 이름이 보라공주예요. 그래서 보라보라 하죠. 그리고 이거 퍼플 샴페인이 이렇게 다져졌어요. 엄청 쬐끔해졌죠 얼굴이. 얘는 이름이 뭐냐? 얘는 무슨 핑크 튤립이래요. 핑크 튤립. 얘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겨울에 바이솔이 다 죽고 살아남은 아이들.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들. 몇 개는 살아남았어요. 이제 얘네들 꽃밭으로 다 내가야 되겠어요. 아유 이뻐. 이렇게 얘네들 진짜 쬐끄만 애들 다 죽어가는 애들 버리는 애들 주워다 심은 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유, 오디티. 오디티 많이 자랐네요. 여기랑 여기. 아유,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놔두니까 엉망이죠. 여기는 실내에 있는 탁자에 아직 그냥 있는 아이들이에요. 꼬맹이들. 얘네들은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밖에 제가 좀 난간에 물을 만들면 글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안에서 키우는 거죠 뭐. 얘네들은 아직 심은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다육이가 많이 있답니다. 호야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컸고 요 호야도 얘는 다 얼어가지고 다 처음부터 또 다시 키운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꽃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호야도 많이 자랐습니다. 요 꽃피는 아이인데 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니갈 엔젤아이즈. 얘도 약을 영양제를 좀 많이 줬더니 너무 과한 영양제 때문에 얘가 조금 힘들어 하다가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또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육이 옆에다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아직 장미, 허브, 외목대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와, 진짜. 하나는 제가 키운 거고, 요거는 제가 키운 거예요. 요거, 작년에 이거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던 건데, 그리고 요거는 또 만들고 있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다시 이것도 외목대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구름이님이 보내준 외목대. 그래서 제가 또 요것도 또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그루가 있어요. 장미, 허브 네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인데 얘가 3두짜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뿌리가 없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분에 옮겨주려고 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뿌리 내렸더니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나봐요. 색감이 진짜 예쁘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여기 그냥 풀분에 놔뒀다가 가을쯤에 이제 예쁜 분에다가 이제 담아주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예뻐. 립스틱 진짜 예쁘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시간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다육이들 이렇게 한번 눈맞춤 하면서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물 털어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말리고 알아서 자라는 우리 집 다육이들. 그래도 제가 예뻐하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고님들도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오늘도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